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. 방금 들으신 곡은 연보라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어요. 영화 스위트 프랑세스 OST에서 I am free라는 곡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.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자 노래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기준을 놓고 생각해보니 막연하던 30초가 아주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. 노래 선곡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. 매일매일이 새로 태어난 날처럼 여겨지는 요즘 스스로를 향해 힘을 내라는 응원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30초를 재는 단위를 이렇게 설정한 것처럼 무언가를 측량하는 단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요즘 손 씻는 시간 30초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이제 30초쯤 됐나 싶으면 벌써 한참이 지나 있던데요. 어느 분이 말씀하신 생일 축하 노래 두 번 부르면 된다는 이야기, 그렇게 두 번 다시 태어나는 시간 동안 더 하이드리히가 해피 버스데이 바리에이션스를 이벤트로 가지와 크크 하셨는데 재행 무상입니다. 이 세계 고정된 인사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. 3505번 오늘도 이 시간엔 밤과 음악도 나셨고요.
하실 때는 고모닝이잖아요. 나도 원래 그 전날 내가 와서 하루 잤었어. 그래서 그 전날 여기 하루 자고 왔거든. 여기다가. 여기서? 저기 내 텐트에서 자고, 난 여기서 자고. 또 술 먹고 밤새. 이미 저 베린 텐트. 왜 불빵이 나지? 저기 화목난로 연통해서 제가 한번 딱 튀었어. 아, 위에서? 응. 적살이 났어. 아유. 여기 이게 분위기가 아 죽인다. 지금 귀신 괜찮지? 수영장도 쉬고 배부터가 마개가 콜크예요. 아. 그 아래 뚱뚱은 다 그냥 양철 두꺼운데. 아, 접어야겠구나. 딱 펜을 저기 지서는 불까지 붙였어. 거기서 껐어. 아, 오늘은 아니야. 오늘은 아니야. 내가 잘못했어. 야, 써봐. 이 정도면 아니면 아는구나. 써보면 전혀 모르는 거야. 잘 샀다. 아, 그래도 나와서 먹으면 맛있잖아. 짬 여기다 시켜? 응, 제가 편집해야 되잖아. 우리 정체부터 가려. 그럼 내가 진짜 마음껏 썰 풀어줄게. 나 지치니까 그냥 따뜻한 게 최고. 아, 다 필요 없어. 감성 다 필요 없어. 뭐 하는데 렌즈를 갈고 막 응? 음식에다가 막 카메라를 들이대는겨? 응? 단렌즈로 유튜브 찍는 사람이야. 아, 어디 있어 단렌즈로 유튜브 찍는 사람이야. 내가 이 유튜브 이름이 뭐였다? 얕고 넓은 취미. 얕고 얕넙치. 얕넙치. 아, 우리 구독자님들. 아니 소리 안 낼 거야. 소리 너라고. 혼자 멘트 하고 있어, 저 새끼. 소리 너라야 좀. 아, 구독자님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어. 야, 이게 왜 나와 거기서? 아, 나 진짜 미쳤나 봐. 노홍철이냐? 아, 나 진짜. 아, 경남선. 잘 보시고
응? 신나서 보시겠네 아주.